으악. 간신히 방을 얻었습니다. 간신히 방을 얻고 여기다 이제 차를 주차했는데요. 방을 어떻게 얻게 됐냐면은 요거 렉을 만들기 위해서 요 철공소 와갖고 철공소에서 이거 렉 만드는 거 이거 견적 뽑다가 제가 방을 구하고 있다고 너무 힘들다고 방 찾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주 죽겠다고 어떤 방이든 있으면은 좀 렌트해 달라고 했더니 자기네 여기 안 쓰는 창고 같은 방이 있어요. 그래서 저한테 이거를 여기 안에를 줬는데 정말 창고 같은 방이에요. 정말 창고 같은 방인데 청소하고 그리고 그냥 제 차에 있는 그 매트리스 그거 그냥 깔고 일단은 그렇게라도 좀 지내야지 도저히 집 찾는 게 너무 힘들어 갖고 호텔 뭐 이런 데 강아지에 이런 개들 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해갖고 집 찾는 것 때문에 지금 완전 이그저스티 너무 지쳤어요. 너무 지쳐갖고 지금 미국에서 샌디에이고에서 여기까지 바하 캘리포니아 와서 배 타고 여기 메인 본토 멕시코 본토까지 와서 여기 과달라까지 오는데 몇천 마일이에요. 3천 마일이 넘 아니 3천 킬로가 넘나요? 20일 거진 한 달은 안 된 것 같은데 한 달 되고 한 달 되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달은 안 됐어요. 20일 넘게 지금 집 없이 여기 차 안에서 이렇게 모든 짐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내고 왔는데 제대로 다리에 발 하나 올려놓기도 힘든 이런 공간에서 살았어요 제가. 그냥 여기 위에 그나마 요거 좀 만들었고 여기에서 이렇게 자면서 한풍기도 없는 곳에서 전기도 안 돼 갖고 지금 뭐 또 인터넷 뭐 유튜브 그 뭐 할 엄두도 안 나고요. 지금 그렇게 살아오다가 지금 그나마 이렇게 다른 공간 누워서 이렇게 지낼 공간을 찾았다는 게 참 아이고 감사합니다. 황송해. 그래서 안에 지금 문이 잠겨 갖고 내일부터 쓰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하룻밤 이제 해가 이제 뉴욕 지어가는데 오늘 하룻밤도 여기서 이렇게 지내고 내일부터는 좀 여기 좀 청소하고 여기서 지내면서 차 비우고 차 이제 캠핑카로 안에 좀 꾸미고 꾸밀 수 있게 됐습니다. 힘든 여정이에요. 예. 이렇게 왔어요.
으악. 각종 벌레들. 근데 더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더는 안 나오는 것 같고, 이쪽을 요 판넬로 막아서 다이슨 못 들어가게 딱 요 공간만 깨끗하게 치우면은, 그나마 생활하기 뭐 그럭저럭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계속해서 청소를 해야 되겠습니다. 이제 거진 다 갖다 놨네요. 저 자리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. 아직 정리는 안 됐고요. 이제 물건만 옮겨다가 이렇게 놓은 겁니다. 벤에 있던 물건들 이렇게 싹 옮겨다가 이렇게 놨어요. 거진 다 끝났어요. 천장은 이렇게 생겼어요. 페인트 그대로. 그래도 쓸고 닦고 갖다 놓으니까, 침대 저것도 만들어 놓고 좀 실망하네요. 씻고 착 뜨거운 물이 안 나오니까 좀 물을 데펴서 섞어서 이렇게 좀 씻어야 되겠습니다. 벤잘 꾸며갖고, 여행 떠날 때 봬요. 그때까지
안녕히 계세요. 제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. 다음 영상 올라가기, 좀 모르겠어요. 여기 이제 전기 되니까 올릴지 아니면은, 뱀 꾸미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갖고, 정신없을 것 같아갖고 잘못 올릴 수도 있고요. 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Oh, 개운하게 샤워하고 아주 편안하게 머리 기대고 아주 쉬고 있습니다.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. 이 정도면 괜찮죠? 한 달에 60불, 6만원, 7만원이 안 되겠네요. 전기를 조금 주고 나중에 좀더 생각해서 드려야 되겠죠? 너무 싸니까. 어느 정도 좀더 드려야 될것 같아요.